안녕하세요. 맹진아의 공항 가는 길 10회 착한 여행편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김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뮤지컬 전공 김혜진입니다. 네. 저희 얼마나 오래됐죠? 우리 진아 씨를 알게 된 지 제가 꼬꼬말 때 봐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저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나와서 근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음악 선생님으로 네, JYP 때 만난 거니까 네. 거의 10년을 향해 가는 것 같죠? 네. 제가 오늘 이 주제에 선생님만큼 부합하는 게스트분이 없어서 꼭꼭꼭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오늘 주제가 착한 여행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인 착한 여행이 뭔지를 우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공정 여행, 책임 여행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좀 추상적이죠. 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착한 여행. 그럼요. 영광입니다. 어떤 여행을 하시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네. 그래서 여행 관련해서 저희 이제 게스트분들한테 꼭 여쭤보는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녀오신 여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 가장 최근의 여행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 3개월 전 저희 아버님이 팔순이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프리카에 다녀온 것이 가장 최근이에요. 근데 사실 뭐 아프리카에 그냥 여행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지난 한 12년 동안 아프리카에 꾸준히 이제 봉사 활동한 것이 있는데 아버님께서 그래도 이제 팔순 생신 잔치 그 산수 생신 잔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동안 섬겼던 너희들이 이렇게 섬겼던 땅을 같이 밟고 싶다라고 조용히 그렇게 섬기고 싶다라고 하셔서 아버님 그 뜻을 받들어 최근에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 모시고 네. 아프리카 땅을 밟았던 게 최근 여행이에요. 그러면 다음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곧 떠나시죠? 네, 제가 주로 이제 여름에 이제 저희 학교 제자들 혹은 이제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뮤지컬 배우들 혹은 음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재능기부 봉사의 개념으로 아프리카를 밟고 있는데 이제 2주 후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은 제가 이제 다녀오셨을 그런 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조만간 아프리카에 또 다시 가죠. 네. 이 선생님이 계속 가시는 정말 오래됐죠. 이제 10년 넘게 12년째 다니고 계신데 재능기부 여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뭐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능기부란 글쎄 사실 기부한다라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 아직까지도 좀 어색하긴 해요. 그냥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러 간다라는 거에 좀 의미부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빚진 사랑을 흘려보내러 아프리카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그 땅을 밟아서 우리 문화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또 어떤 걸 갖고 있니?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우리도 경험하고 같이 친구가 되는 거죠. 문화 네. 교류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꼭 우리 한국 거를 알려야 된다라는 거에만 너무 의미부여를 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저는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진짜 그들을 돕는다? 근데 그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한 여행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좀 컨셉이 모호할 것 같은 분들을 위해 그 공정 여행 10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0계명이요? 10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정... 왠지 부담이 파고는데. 그러니까 왠지
규칙을 다 안 지키면 공동여행이 아닌 것 같은 그래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예. 약간 좀 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배워볼게요. 네.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와 음식점, 교통편, 여행사를 이용한다. 저 그거 합니다. 두 번째,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사지 않는다. 네, 안 합니다. 네. 세 번째, 동물을 학대하는 쇼나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네 번째,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비행기 이용을 줄이고 전기와 물을 아껴 쓴다. 너무 아껴 써가지고 힘들어요. 네. 다섯 번째,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한다. 지나치게 가격을 깎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현지 인사말과 노래 춤을 배워본다. 잠보 브라카제. 네. 일곱 번째, 여행지의 생활 방식과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네. 여덟 번째, 여행 경비의 1%는 현지 단체에 기부한다. 네. 그거 이상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지인과 한 약속을 지킨다. 약속한 사진이나 물건을 꼭 보낸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리카든. 아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네. 아프리카든 혹은 뭐 다른 그 어떤 나라를 가든 어린아이와 사진 찍은 다음에 뭐 내가 보내주기로 했다.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올 거냐. 왜냐면 이제 특히 산골 어린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정이 빨리 또 올 수 있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겠다고 했으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우리 배우들이랑 이제 아프리카 가곤 할 때 간혹 가다가 이제 막 이렇게 겨워가지고 꼭 온다 막 이러거든요. 저는 항상 대답을 안 하죠. Nobody knows. 그쵸, 지킬 수 없는 약속하는 것보다는. 근데 항상 마음은 그 땅을 밟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속하는 지키는 거. 지키는 거. 네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여행의 기록을 기록하고 공유한다인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조금 찔렸던 게 비행기 이용을 줄이는 게 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그쵸. 내가 배출하는 CO2 양을 그쵸. 발자국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발자국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서 책을 쓰는데 그렇다고 제가 유럽까지 노를 저어서 갈 수는 그쵸, 없는데 그쵸. 비행기를 탈 때 그게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특히 그 한 여행에 제가 비행기를 한 번 타고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제 뭐 저가 항공을 여러 번 타서 여기저기 계속 옮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최대한 뭐 기차를 탈 수 있으면 기차를 타고 보트를 탈 수 있으면 보트를 타는데 그렇게 네. 그래도 진아 씨는 괜찮은 건 그렇게 다녀온 다음에 우리에게 탄소 발자국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죠. 좋은 영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히려 그 열 가지 개명? 아무튼 그 열 가지 중에서 마지막 기록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가 되는데 공유한다에서는 우리도 되게 사생활적인 거에서 아마 그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는 이 공유한다는 아직은 어색한데 좋은 정보들을 더 공유하는 데 저도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저는 그 세 번째도 동물을 학대하는 쇼나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상충하는 게 현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2월 달에 태국을 갔을 때 코끼리 쇼를 참 코끼리 투어를 정말 많이 그 여행사마다 다 들어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지에서도 그거를 꼭 자기들 그 투어 패키지에 넣잖아요. 마치 대표 상품이냐. 네. 근데 저는 떠나기 전부터 나는 절대 코끼리를 타지 않겠다. 그런데 어떤 패키지라도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렵게 찾아서 없는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다 그 코끼리 투어를 운영하는 현지 업체들이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생계수단이 연결되니까 그게 또 거기 생태계에 안 좋고 이게 되게 상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런 경우도 이제 만약에 내가 태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코끼리를 키워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래서 한번 태워준다면 안 탈 이유는 없지 않나? 그건 그렇죠. 그런 거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상업화 시킨 그래서 코끼리가 힘들고 동물 보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거는 낙타나 어디나 마찬가지죠. 맞아요. 여러 나라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하면 우리 흔히들 이제 세렝게티
그러니까 왜 세렝게티를 사람들이 그렇게 로망으로 갖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 갔다 왔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진짜 그건 자연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거니까. 사실 아프리카에도 보면 동물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마치 자연에 방목해놓은 것처럼 하지만 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가두리,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가두리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경우 있거든요. 아, 그 찾아오는 사람들. 그렇죠. 찾아오는 위해서. 사람들을 관광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자연. 세렝게티 그 안으로 확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하는 이유는 진짜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 내가 동화될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자연 그대로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 저도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뭐 콜로세움, 에펠탑 이렇게 정말 와,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웅장하고 대단한 건축물들 앞에서 감격을 하는데 그것 에 비할 수 없는 게 자연에서 느끼는 네. 맞아 맞아 correct.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 마추픽추 우리 남미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마추픽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하면 안 되죠. 뭐지 이거 초등학교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세계 불가사의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름은 되게 익숙한 그래서 마추픽추를 꼭 가보리라 했는데 이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그 지킬앤 하이드의 연출가이신 로버트도 마추픽추 꼭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추픽추를 딱 갔을 때 마추픽추에 놀란 것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마추픽추를 주변으로 갖고 있는 그 웅장한 자연, 산 저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자연에 되게 놀랬거든요. 그래서 야, 사람이 만든 것이 되게 아름답고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싶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이렇게 감히 이렇게 경외롭게 볼 수밖에 없는 건 자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신혼여행지로 엄청 유명한 몰디브 있잖아요. 50년 후에 가라는다고. 저도 못 가봤는데. 빨리 결혼을 다시 해야 하나? 그리고 또 호주 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산호초가 엄청 예쁜 그 바다. 저는 어렸을 때 가봤어요. 호주 살 때. 아 맞아. 호주에서 공부했죠. 네, 호주 살다 와서 지금 15년 넘게 못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린 사진을 보면 자연. 산호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아, 예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어떤 환경 그 보호하는 분들은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 몇십 년 안에 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거를, 네. 아름다운 거리. 네. 그리고 또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속상한데 나도 다 사라지기 전에 나도 보고 저도, 싶긴 저도 한데 보고 싶긴 한데 저도 보고 싶어요. 그걸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줘야 하는 것이 그 친구들이 오래 사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또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그걸 몰라서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호를 밟으면 죽는다는 걸 모르고 건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알려줘야 되는 것도 알리는 것도 필요해요. 네, 알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이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꼭 네, 만져보고 네. 만지지 말라면 꼭 만지고 싶다.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착한 여행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 거창한 거를 하는 게 꼭 착한 여행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여행지를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는 나는 사실 여행지라고 하면 사실 어디를 떠나야만 여행지는 아니잖아. 사실 내가 있는 여기서도 여행 내 삶이 여행이니까 근데 착한 여행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귀하다는 거 알잖아요. 서로 다. 그러니까 여행 착한 여행지도 어찌 여행도 보면 그 여행지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뭐 바라봐주는 거 네.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존중해주는 거 그게 삶이랑 결국 다 연결고리가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건 시골이건 여기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면 큰 도시에 가서도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있고 그러면 되게 어떤 여행자들은 이제 여기는 왜 이래 여기는 싫어 이래서 싫어 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곳인데 그 로마의 강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약간 이런 것처럼 너무 또 집이랑 똑같이 편하면
그건 또 재미없는 여행일 것 같기도 근데요 해요. 죄송한데요 그게 참 어려운 게 그게 진짜 어렵긴 해요 이게 정말 어렵긴 해요 훈훈한 시간도 아니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한다면 저랑 친한 친구는 그래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거나 혹은 이제 어디 좀 오지 쪽으로 봉사를 좀 가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살면서도 이 삶이 참 오지스러운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난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 친구는 세계에 뭐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유명한 무슨 유적지 같은 거 막 가고 싶지 않다 난 그냥 쉬고 싶다 조용히 그거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필요하다 막 이렇게 그쵸. 그런 관점의 사람도 있는 거니까 네. 다양한 의견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면을 다 존중해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오지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되게 존중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도 경험하고 존중한다 이런 면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휴양지 같은 데 가서는 아 휴양지는 또 휴양지라고 그럼요 휴양지는 휴양지죠 네. 만약에 휴양지를 갔어 가족들 그러니까 오지에 가서 휴양지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그럼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정말 힘든 사막을 갔는데 왜 여긴 수영장이 없어? 여기는 왜 에어컨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럼 나는 내 안에 나쁜 이가 있나 봐요. 아니요. 가끔 가다가는 아 근데 그렇죠. 어떻게 다. 그러니까 이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때로는 아, 그 자연의 모습 그대로 나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모습도 그대로 존중하고 이런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휴양지를 갔는데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그냥 풀 패키지 이렇게 잘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뭐 시메드 어쩌고저쩌고 아, 이거 얘기하셔도 돼요. 아 그런데요? 클럽메드. 아 네. 뭐 클럽메드나 뭐 네. 다양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클럽메드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콰이어트 풀 때문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막 여행 오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은 다양한 어트랙션도 있고. 예. 근데 저는 클럽메드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조용히 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클럽메드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본의 아니게 제가 지금 클럽메드 영어를 하고 있는데 콰이어트 풀, 그냥 딱 이렇게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풀장. 거기선 저 그냥 조용히 책 보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휴양지에서 자기만의 그런 쉼 맞아요. 그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애기들 풀도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들은 놀고 어른들은 또 어른들을 쉬고. 그리고 여행지 저 이거 착한 여행이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꼭 오지나 봉사활동만 가는 그 착한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느 여행지에 가서든지 거기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아까 그거 말씀하신 뭐 공정 뭐 네. 여행 10개면 뭐 그게 어긋나지 않으면 착한 여행인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여행 갈 때요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거들 이렇게 막 여행지 뭐 좋은 여행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가끔 가다 여행 사이트에서 이렇게 여행 찾다 보면은요. 비밀로 이렇게 특히 막혀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블로거예요. 블로그. 네. 네. 사실 제가 안 알아보기 때문인 거죠. 저랑 가까운 사람이 항상 알아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좋은 여행지 정보를 막 찾다가요. 막 이렇게 모든 여행 정보가 막 공유가 다 오픈돼 있는데. 어떠한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딱 막혀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여행지나 혹은 숙박 시설이나 이런데 그럴 때는 저는 반드시 그곳을 갑니다. 아, 어찌 보면 그게 그 정말 파워블로거들이나 혹은 이렇게 정말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지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카테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여행가들이 다 은연 중에 바라는 이 안에 맞아요 네, 이게 좀 이상형은 결국은 이기적인데 조금 이기적인데 네. 나는 너무 좋지만 안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이게 있는 거죠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 조용하고 나만의 뭔가 딱 갖고 있고 싶은 네.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착한 여행을 한다면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사실은 맞아요 내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그 공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알려졌을 때 내 생각만큼 다 거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대하진 않으니까 그 망가지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쵸. 그렇게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참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참 많이 가잖아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이유가 물론 사드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왜 지금 이 타이밍 때 한국 사람들이 이때 아니면 제주도를 언제 맞아. 가냐 하는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꼭 가야 된다 하는 것과 약간 연결되는 고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여행자들도 내가 착한 여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보호를 좀 하고 중요하죠. 확실하게 규칙을 좀 세워둬서 보호를 잘 그쵸.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그렇죠. 보물인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너무 갑자기 시사평론으로 갈까봐 제가 참 조심스러워서. 광물 일본제 지금 얘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근데 저도 그 공감하는데 그 12월에 제가 갔던 태국 섬 중에 하나가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6개월만 개방을 하고 6개월은 아예 닫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름에 가고 싶은데 못 가요. 10월부터 4월까지 열거든요. 근데 여름 휴가 때 나는 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참 닫혀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야 귀한 줄 안 되니까 또 이게 뭐든지 쉽게 얻으면 쉽게 잊어버려서요. 자연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그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잠깐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는 무슨 국립공원이나 이런 거 이렇게 딱 닫는 기간이 있으면 그 자연 보호를 위해서 딱 닫으면 뭐 한 달, 두 달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50년.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년이 아니고요? 1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가고 가까운 시일에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옐로우스톤인데. 저도요. 옐로우스톤. 50년 동안 다쳤나요? 아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건 이제 보호 차원에서 막는다고. 아 정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미국은 스케일이 달라서 막으면 50년이다. 그럼 우리 생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아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50년 약간 그러면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래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옐로우스톤을 가보고 싶다. 아, 그 모든 동식물의 그 사이클이 한 바퀴 그쵸. 돌 때까지 기다려주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이 회복되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자연의 입장에서의 그 사이클을 생각하고서는 좋은 것 같아요. 보호를 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도 뭐 지리산이나 뭐 이렇게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등산 코스들 이렇게 쉬는 곳, 그다음에 이렇게 개장하는 곳 이렇게 구분을 두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주체가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든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수원이나 제주 이렇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네네. 착한 여행 같은 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한국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조금 더 인식이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 여행 다니시는 거 말았는데 그 디테일을 잘 몰랐어요.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가서 하시는 일들이 궁금해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야 하나? 아 모르겠네. 그냥 공연을 올리신다고. 아 네 공연하는 거. 물론 이제 한국에서 뮤지컬 하고 뭐 콘서트 기획하고 그런 일이 이제 본업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가서 공연하는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의 공연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에서 상처를 받았었던 친구들 예를 들어서 전쟁 내전으로 인해서 우리 과부나 고아들 그런 그리고 그러니까 섹슈얼 어뷰저랑 그런 성폭력 피해자들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한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이렇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 마음의 상태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러한 우리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는 거, 사랑, 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이런 내용의 그런 드라마를 실제적으로 해봄으로 인해서 되게 회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극치료라고 뭐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네. 저는 뭐 치료라고까지 얘기하면 제가 좀 너무 거창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드라마로 네. 소통하는 거. 그래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춤,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드라마,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요.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이 춤, 노래, 연기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저는 처음에 그들이 다 자연, 이렇게 아프리카 하면은 춤, 노래. 네, 흥 네, 많은 흥이 민족. 많은 민족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의 의견을 이제 다 모으거든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보면, 항상 만족도나 다시 하고 싶은 거 제일 점수가 높은 부분을 보면 항상 드라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그 내면에 눌려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힐링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 친구들을 너무 흥의 민족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들도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 팀이 더 많이 배워요. 저도 많이 배우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공연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봉사를 굳이 가서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라 먹는 게 시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걸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의식주가 완벽하게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문화생활을 하고 내 감정 표현을 하고 함으로써 이제 자아실현도 하고 행복도 얻고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겪게 같이 재능 기부를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막 그런 봉사가 그런 음식이나 옷 기부에 딱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상처받은 거를 또 치유를 하고 뭐 교육,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처음에 왜 멀리 가서 직접 해야 하냐 그냥 여기서 돈 보내 비행기 값까지 뭘 그렇게 많이 하냐 막 이러는데 오히려 돈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한테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저희 여동생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면서 그 돈으로 나를 챙겨라. 내가 부르이웃이다. 내가 부르이웃이다. 그렇게 제 가까운 가족도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진아 씨 얘기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지금 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문을 해서 처음에 그들은 원씩 이렇게 슬링이 그 원달러거든요. 처음에 돈을 이렇게 이렇게 김미 초콜릿 이것처럼 손이 먼저 나와요. 그걸 뭔가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이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다 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염소 나누기라는 프로그램도 하는데요. 그 피그미족이나 약간 생계수단이 없는 아프리카 가정에 염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새끼도 낳고 젖도 나오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 가족이 살게끔 하려고. 그 다음에 갔더니 다 잡아먹었어요. 왜냐면 당장 먹고 살게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걸 혼내키지 않고 다음에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일회성이니까 다 달라고 하고 뭔가 무언가 먹을 것들이 생겨나면 다 먹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자기들에게 이 사람들 계속 오면서 말하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아 그들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다 잡아먹어버렸지만 그 다음에는 그 염소를 키우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젖을 짜고 그 다음에 그거로 먹는 걸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계가 연결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이 당연히 빵 달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돈 달라고 급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꾸준히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눈을 마주치고 진짜 그 진심은 통하니까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섬기면서 흘려보내면 처음에는 우리한테 뭐 받아가만 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왜냐면 우린 다 같은 사람이니까. 예. 제가 어떤 자료에서 연구 결과에서 읽어봤던 건데, 그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물론 지금 이제 미국의 뭐 홈리스들에게 적용하기는 또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연구 보고에서는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과연 돈을 줬을 때 그것이 효과적인가? 예전의 연구 결과에서는요, 돈을 주면은 다 그냥 써버리는 거로,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연구 발표에 의하면 그 아프리카 착한 여행? 뭐 아무튼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최근 연구에서 보면 오히려 돈을 줬더니 그들이 살림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빵을 먹는 거, 옷을 입는 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규모 있잖아요. 그거로 우리는 그들한테 가르쳐줬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돈을 줬더니 그 엄마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 친구들이나 남미 친구들 혹은 뭐 동남아시아 저 산골짜기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무언가 자꾸 물품을 주는 것은 그들이 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어찌 보면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 우리가 진짜 어떤 돈을 줬을 때 또 후원을 했을 때 그들이 그거를 잘 활용 못하고 혹 다 써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살림을 해야 돼 라는 거를 강요하는 거,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게 아닌가. 흘려보내면서 가르쳐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 그런 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죄송해요. 자꾸 훈화스러운 얘기해서. 아니에요. 어떡해.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공감했던 게, 제가 그 아는 작가분이 여행을 다녀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얘기인데, 그 앙코르와트였던 것 같아요. 사원 이런 데 관광 명소, 엄청 유명한 관광 명소 앞에 그 동네 아이들이 바나나를 팔려고 한 송이씩 갖고 와서 이제 파는데, 그 지역 관계자가 절대 사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작가님이 왜 이거 사주지 말라고 그러죠? 했더니 이거를 팔아서 돈을 받으면 돈을 버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아, 공부를 안 하고. 네, 얘네가 꼭 학교에 가야 되니까 절대 사주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들었다고. 근데 또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안 사주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난감한 일도 있다고. 바나나도 사주면서 학교도 공부해. 학교 가면 바나나 사줄게. 얘야, 너가 지금은 바나나를 이만큼 팔 수 있는데 공부를 하면은 이거 이게 더, 아니 모르겠다. 애기한테. 근데 아무튼 교육은 정말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알려주는 거. 예. 그리고 가장 그 파급력이 큰. 예,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이기 때문에. 선생님 처음 가셨을 때 학생들이 지금 거기서 선생님하고 계신다고. 네, 맞아요. 너무 감사. 처음에 만났었던 친구들은 이제 그 루완다 내전 이후에 이제 거리 소년 아이들이었어요. 탄자니아랑 루완다의 거리 소년 아이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이제 사실 제가 다 키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거기 현지에서 이미 섬기고 계시는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이 그분들을 그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지역의 선생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최근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루완다나 우간다 그리고 뭐 다양한 아프리카의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월급 주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경제적 그리고 재단이 튼튼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되게 소수의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교육의 질적인 문제라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루완다에 있는 이제 월드미션 프론티어라고, 이제 거기 루완다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예요. IT 고등학교.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선생님들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희 팀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세 명의 선생님의 월급을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와, 너무 좋다고. 그 세 명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길거리 청년, 어린이로 만났었다가 이제 선생님이 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패러다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어린이들 1대1로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공부 학교 보내는 거.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아, 한 선생님을 키우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한 명의 선생님을 키우면 그 선생님이 또 제자들 길러내니까. 그래서 새로운 또 아프리카를 향해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야 하는구나. 선생님들을 많이 후원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선생님들이 헌신하셨잖아요. 바다 건너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 빚진 사랑을 갚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을 계속 키워야겠다. 이게 알아볼수록 할 수 있는 그 분야와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또 규모가 있는 것까지. 제가 되게 그 참조 영상에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나갈 겁니다. 아, 정말요? 왜 제가 너무 좋냐면, 저도 생각 못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참고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왜냐면 그러니까 봉사활동 했었던 거 영상들을 보는데, 이 영상이 아마 3년 전 영상일 거예요. 저와 함께 이제 그 아프리카 땅을 밟았던 뮤지컬 배우들이 지금 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예. 그분들이 가르쳤었던 그 아프리카 친구들이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또 선생님이 돼가지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뮤지컬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 뮤지컬 안무의 기본 동작, 뭐 빠도구레나 그 발레 동작들 막 나오거든요. 그때 과연 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게 어찌 보면 너무 주입식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따라해봐라, 약간 이렇게 될까 봐. 이게 될까 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 거를 소개한, 우리만 이 안에 마인드가 겸손하게 우리 거를 소개하는 마인드만 있다라면 오히려 그들은 즐겁게 배우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들이 추는 춤의 그루브와 우리가 이제 뮤지컬의 안무의 그 그루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운 것을 저희가 떠나, 그 아프리카를 떠나고 났을 때 그들이 또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배웠다? 이런 거 배웠다 하면서.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계속 교류하는 것, 그리고 소개하고 서로 이렇게 또 하나의 그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렇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뮤지컬 배우들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면 왠지 뮤지컬 라이온킹의 한 장면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냥 왠지 흑인들이 주인공 되는 작품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게 그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분을 짓지 않고 그냥 다양함을 솔직하게 그냥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문화사대주의만 없다면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소개하고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제일 아름다운 봉사가 아닌가 싶어요. 착한 여행이 있지 않나. 오늘 거의 뭐 착한 여행의 정의를 딱 깔끔하게 내려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계속 들은 생각이, 아, 이거 훈화 방송이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아름답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저도 원래 평소 선생님을 오래 알았는데도 몰랐던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다 편집해 주실 테니까 잠깐만 생각을 해야지. 네. 잠깐 타임하고 마지막 얘기하실 때는 저기 아프리카를 갈 수 있어서. 오늘 제목이 착한 여행이라 하셔서
자꾸 이제 너무 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한테 조심스럽게 부담이 좀 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여행에서 착한 여행, 나쁜 여행 굳이 구분을 한다면 존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현지인들을 돕겠다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도 그 안에 현지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착한 여행이 될 수 없는 거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많진 않아도 내가 땀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진심 어리게 벽돌 한 장이라도 쌓는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착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공연 예술로 스마트 러닝 뭐 아무튼 뭐 요즘에 뭐 VR 뭐 AR 뭐 여러 가지 아예 뭐 가상현실 뭐 적용한 뭐 그런 공연 예술과 가상현실 아 이거 편집해서 다시 할게요. 네. 제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했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공연 예술에서 가상현실을 적용한 앞으로 글로벌 퍼포머 양성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면서 제가 알게 된 정보 중에 하나가 여행지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네. 여행을 가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혹은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여행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행을 간접 경험 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TV 프로그램 통해서 그 땅을 이렇게 꿈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모 기업에서 나온 이제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구글 딱 쓰고 자연 경관을 이렇게 막 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찌 보면 다 착한 여행의 일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내 발로 움직여서 어떠한 땅을 밟는 것 그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나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같이 이 지구의 아름다운 곳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게 다 착한 여행이 되는 것이 아닐까. 네. 조심스럽게 동의합니다. 생각해봅니다. 이보다 더 잘 정리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읽어드려요 책은 정수복 작가님의 파리를 생각한다 라는 책인데요. 저는 파리 여행을 가기 전에 거의 한 번씩은 이 책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파리 사진이 그렇게 많은 책도 아니고 거의 없어요. 그리고 파리에 대한 뭐 명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많지 않은데 파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작가분이 쓰신 책이어서 정수복 작가님이 쓰신 파리 책들은 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오늘 이 착한 여행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책이 뭐가 있을까 골라봤는데요. 제가 착한 여행 얘기를 하면서 탄소 발자국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많이 걷는 여행이 착한 여행의 큰 부분을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파리를 걷는 사람들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중에서 걷는 사람들, 플라네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작은 발견의 즐거움. 플라네르가 되려면 작은 발견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오로지 작은 발견의 즐거움을 위해 좀 더 먼 길로 둘러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도시의 풍경 속에서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다.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직선의 길을 지나가는 바쁜 사람의 눈에는 풍경이 없다.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멀리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때로 고개를 들어 건물 위쪽을 잠시 바라볼 때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 그런 방식으로 한눈을 팔며 걷는 사람에게만 베란다의 화분, 길가의 꽃밭, 건물 꼭대기의 굴뚝, 상점의 진열장, 공원의 석상이 의미를 지니고 다가온다. 어느 곳이든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추어 서서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여유, 스쳐 지나가는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훌륭한 플라네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플라네르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플라네르는 예상치 못한 작은 발견을 통한 놀라움, 즐거움, 경이감, 신선함으로 스스로가 새로워지는 느낌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도시를 걸으며 숨은 그림 찾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플라네르는 살짝 열어놓은 대문으로 보이는 감추어진 정원의 모습을 볼 줄 알고 분수대의 물소리를 들을 줄 알며 돌벽의 신비한 무늬에 찬탄하고 모르던 길 이름이나 지하철역 이름의 유래를 알고 기뻐한다. 파리의 사연이 있는 장소에 빠짐없이 서 있는 포도주잔 같기도 하고 배를 젓는 노처럼 보이기도 하는 파리 역사 팻말을 읽으며 습관적으로 지나다니는 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도 파리를 걷는 플라네르의 작은 즐거움이다. 걷기의 이로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거니기를 즐기려면 일단 자가용 승용차를 버리고 자기 발로 걷기를 습관화해야 한다. 자가용에 중독이 되면 조금 걸어가면 되는 거리도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2002년 파리에 오기 전 서울에 살 때 나도 그런 강박 증세를 보였다. 행사에 참여하거나 약속 장소를 잡을 때 주차장이 있는 장소를 필수 조건으로 삼았으며 지하철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장소를 갈 때도 꼭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했다. 내가 자동차의 주인이 아니라 자동차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파리에 와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자동차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게 되었다. 어디를 가도 자유롭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걷기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동거리가 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지하철은 체증이 없고 몇 분이면 다음 차가 오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땅속을 다니는 두더지가 되는 것이 싫을 때에는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타면 바깥의 풍경을 마음대로 감상하며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재미있는 풍경이 나타나면 아무데서나 내릴 수도 있다. 파리에서나 서울에서나 자동차 운전대 앞에 앉는 순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 앞과 뒤, 옆의 차들을 신경 쓰고 교통신호에 신경을 쓰고 보행자들의 신경을 쓰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대 앞에 앉아 앞차의 꽁무니만 바라보고 있을 때처럼 답답할 때가 없다. 그래서 자유로나 고속도로 등에서 길이 쫙 뚫려 있을 때 기분을 내고 과속 페달을 무리하게 밟다가 큰 사고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걷는 사람은 불의의 사고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 놓고 이곳저곳을 바라볼 수 있다. 그만큼 의식이 자유롭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정해진 도로를 정해진 방향으로 다녀야 하지만 걷는 사람은 가고 싶은 대로 발길 가는 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 뒤돌아갈 수도 있고 좌회전과 우회전이 수시로 가능하고 속도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걷는 자에게는 교통 체증이 없고 주정차 걱정이 없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갈 필요가 없고 주차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주차 위반 딱지에 화를 낼 일도 없다. 자가용을 타면 자기의 사적 공간에 갇혀버리지만 걸으면 파리 사람들과 일상의 공간을 공유하며 섞이게 된다. 그래서 도시의 분위기를 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구역에 따라 달라지는 동네 분위기와 동네에 따라 달라지는 파리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삶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걷다 보면 관찰 대상이 많아진다. 감각이 살아난다.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진다. 아무데서나 멈춰서 보고 들을 수 있다.
포스터, 진열대, 서점, 영화관, 카페, 미술관, 상점 등 모든 것이 관찰의 대상이다. 걸으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산보객을 바닷속 산호초 주변을 맴도는 잠수부에 비교할 수 있다. 잠수부가 물속으로 내려갈 때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장면과 마주치듯이 산보객은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대상을 발견한다. 산보객에게는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여러 번 걷는 일이 지루하지 않다. 오히려 한 장소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새로운 경탄의 대상이 눈에 들어온다. 산보객은 한 장소를 천천히 깊게 음미하는 눈의 미식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파리를 걷는다. 매일 발걸음 가는 대로 정처 없이 걷는다. 기분 나는 대로 자유롭게 걷는다. 특별한 생각 없이 걷는다. 말 없이 걷는다.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파리의 거리에는 걷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수많은 볼거리들이 가득 차 있다. 골목 저편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의 첨탑, 진열창에 전시된 새로 나온 책, 거리의 악사, 다음 골목의 구석에 있는 나무로 만든 장난감 가게, 저쪽에 보이는 마로니의 나무 그늘이 드리운 작은 공원이 산보객을 유혹한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매력이 영감을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피곤함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걷지 않으면 못 베기게 만드는 그런 도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파리를 방문했던 시인 김지아가 센강은 위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전후 좌우로 출렁거리며 불규칙하게 흘러가며 파리의 땅은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물러나는 이상한 도시라고 말했는데 파리를 걷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호기심의 대상들이 산보객을 계속 걷게 하는 마술을 부린다. 2003년 가을에 파리 7구의 릴 거리에 있는 작가의 집에 간 적이 있다. 프랑스 정부, 문화부와 출판업자들이 공동 출자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작가의 집은 작가들이 책을 내는 일을 주선해주거나 저자들과 독자의 만남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출판 문화를 진작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곳에서 행사와 모임을 담당하는 직원과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글로 쓴 파리, 20명의 작가가 자기 구를 말한다 라는 제목의 책이 대기실 유리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책을 펼쳐들었다. 2002년 봄 어느 날부터 산책 공간의 범위를 16구를 넘어서 15구와 17구, 13구, 8구 등으로 넓혀가면서 파리의 각 구들이 가진 특성을 어렴풋하게 느껴가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그 책은 파리시 20개 구를 20명의 작가들에게 나누어 의뢰하여 편집해 놓은 책이었다. 파리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나의 느낌을 그 책에 실린 글들과 비교해보고 싶었다. 그 책에 실린 20개의 글을 쓴 20명의 작가들은 각자 자기가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글을 하나 선택해서 자신의 체험과 느낌을 중심으로 자기만의 문체로 글을 써놓았다. 내가 16구에 살고 있고 16구를 가장 잘 아니 16구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16구에 대한 글을 쓴 사람은 누노 주디스라는 이름의 포르투갈 시인이었다.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읽다가 나의 공감을 자아내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다. 어찌되었든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그것은 내가 리스본에서보다는 파리에서 훨씬 더 많이 걸었으며 파리라는 도시에서 걷고 있는 동안은 결코 피곤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다. 파리의 건축물들과 파리만의 조화가 제공하는 눈의 즐거움이 다리의 무게를 잊게 만든다. 파리에는 언제나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길모퉁이일 수도 있고 공원 한 구석일 수도 있으며 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일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 파리를 걷다가 밤이 되어 집이나 호텔에 들어오고 나서야 그날의 노고를 느낄 수 있다. 나도 포르투갈 리스본 출신의 시인처럼 서울보다 파리에서 훨씬 더 많이 걷는다. 그리고 걸으면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 피로를 느끼는 시간은 그와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이다. 그러나 피로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두 다리를 움직이며 걸으면서 생긴 피로감과 컴퓨터 화면 앞에서 누적된 온몸이 찌뿌드드한 피로감은 질적으로 다르다. 파리의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이곳저곳을 하염없이 걷다 돌아온 날 저녁의 피로감은 기분 좋은 행복한 피로감이다. 걷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것이다.